승현 씨 조용히 해. 어떻게 조용히 해, 이렇게 좋은데. 아, 도대체 이거 만들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냐 우린? 어? 그러게 말이야. 아이고. 야, 이거 맞지 이거? 어? 니들이 날 친 거 한 거 아니지 이거? 어? 아이, 보세요. 여기 증인에 우리 엄마 도장 꽉. 제가 결혼은 좀 날치기처럼 했지만 혼인신고만은 양가 허락하에 딱 당당히 했습니다. 아이고, 강주야, 강주야, 강주야. 엄마, 이제 마음 놓으세요. 저 이제 안 울어요. 그래, 우리 강주 이제 그만 울어야지. 아이고, 좋다, 야. 정말 다행이다, 진짜. 왜 웃는 거야? 아이고, 이거 웃는 거야, 이거. 야, 별이는 그런데 여기 언제 올라오냐? 아, 혼인신고하고 1년이 지나야 친양자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. 그럼 그거 하면 완전히 네 둘이 낳은 것처럼 되는 거야? 아이고, 세상 참 좋아졌다. 옛날 같아서는 꿈도 못 꿀 일이야. 근데 호남 씨 허락이 필요해요. 호남이? 아이고, 해주겠어. 안 그러면 힘들어요. 성은 호남 씨 허락 없이 바꿀 수 있지만 별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친양자 입양이 가장 좋은데. 아, 그럼 허락해달라고 말이나 한번 해보지. 항소하겠다고 나설까봐 떨려서 죽겠는데 무슨 말을 해. 하긴 그냥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갔다니 참 상처뿐인 영광이다. 아이고, 똑같은 꿈을 또 꾸셨어요? 아니, 신기하게도 선생이 준 약을 먹은 뒤부터는 꿈을 안 꿔. 훨씬 살겠어. 다행이네요. 고마워요. 예. 저 선생. 네. 마음을 편히 가져요. 제가 마음이 안 편하던 걸 어떻게 아셨죠? 우리하고 상담할 때는 말은 말을 하고 혼자 있을 땐 먼 산만 바라보는 거 대여러 번 봤지. 아, 그러셨군요. 누구한테나 마음의 상처는 다 있는 거니까요. 가지 마. 석 달째야.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공기처럼 내 옆에 있는 모습이. 술 냄새나. 그래도 많이 줄었어. 더 노력해야지. 이제 술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 상담은 자신 있어. 우린 폭풍을 만났었나 봐. 승현 오빠가 그랬어. 우린 폭풍을 만난 거라고. 누구나 폭풍을 만나면 우왕좌왕한다고. 폭풍이라고? 오빠도 나도 많이 헤맸던 것 같아. 여기서 바다 보고
바람 쏘이면서 그런 생각했어. 이제 바다도 잔잔해지는구나. 그런 느낌. 이런 게 네가 말한 사랑이니? 공기처럼 바람처럼 옆에만 있는 거. 넌 나보다 훨씬 어른인 것 같아. 기분 좋다. 그거 칭찬이지? 이 손 내가 잡을 자격이 있을까? 그 자격은 내가 주는 거야, 오빠.